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세정협력 수요가 큰 중동부 유럽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가 개최된 4개국은 폴란드와 헝가리, 우즈벡, 키르기즈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와 함께 세정 교류 확대,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비롯해 전자세정 경험 공유와 전산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